언제나 함께 행복한 반포 드레스. 이거 혹시 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죠? 이거 인기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여름에도 제가 입고 다녔던 거예요. 얘는 이거 은근히 이렇게 울 소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아주 얇아요. 그래서 하나를 입어도 되고 숄로 쓰셔도 되고 티를 입고 뭐 하얀 끈 런닝 같은 거 입고 예, 가디건으로 입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티를 입었어요. 여성여성하고 에리에 대한 그 스타일로 이렇게 연출해봤어요. 이렇게 오늘 입은 거는. 그리고 바지는 제가 그냥 맨날 입는 그런 바지, 투버튼 바지, 좀 날씬 핏 미디움 사이즈에 제가 이렇게 코디했어요. 지금 입고 다니기도 딱 좋고 뭐 특별히 많이 꾸미지 않아도 이제 좀 있으면 더워지기도 하고 또 중년의 멋은 또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거 섹시섹시해 여리여리하다고 하죠. 그 맛도 괜찮고 살짝 뭐예요 그런 기질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털도 있고 근데 이게 보들보들해요. 까슬까슬하지 않고 아마 그런 여름에 입는 니트 소재에서 얇고 여성여성하고 보들보들한 소재예요. 까스럽지 않고 까스럼 제가 못 입거든요. 그런 소재니까 여름에도 잘 코디하면 예쁠 수 있다. 신축성도 좋고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니트가 좀 은은한 맛도 있고 이런 느낌의 핏감도 있게 입을 수도 있고 요거는 단추 열고요 그 끈 런닝 같은 거 입으시면 또 하나의 아우터가 되니까 충분히 돼요. 숄로도 가능해요. 요런 거는 사실 요런 게 그 명품 라인에 들어가면 굉장히 비싸 보이는 그런 옷이죠. 여기 보면 이게 저렴한 거 아니거든요. 저렴한 거 아니고 가격 단가가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니트 짜임 자체가 일단 공정이 여기 따르고 여기 따르고 다 다르게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이제 중국의 니트 장인이 나 이 정도야 하면서 자랑한 듯한 그런 니트의 그 디자인이에요. 이건 진짜 명품 디자인에 가깝게 브랜드를 닮은 굉장히 고가의 옷으로 보일 정도로 그러네. 이렇게 컬러도 예쁘죠. 이렇게 두 컬러 이것도 입어볼게요. 이거 예쁘네.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가끔은 이 니트 한 장이 난 행복하게 해줄 때 있거든요. 옷 입을 거 없을 때 이런 니트 한 장으로 입고 다니면 화사하고 핑크색 제가 최근에 산 바지랑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단추 자체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이렇게 단추 자체가 일반 플라스틱 단추라든지 자개 단추 이런 게 아니고 단추도 진주 단추에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었네. 참 잘 만들었다. 얘도 그냥 최적화된, 왜냐면 여기 텐션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5, 6 언니들한테 최적화된 옷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보는 거랑 다르게 좀 고급스러운 그 니트 티라고 생각하시면 왜냐면 이게 열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는 이게 넣어서 입겠지 이렇게 근데 안 넣어서 입으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이것도 뭐 연예인들이 입으면 또 이것도 TV만 나오면 그냥 한번 히트 치겠지. 이런 거 특이하니까 색깔이 또 쨍하고 이게 보이는 컬러보다요 보는 컬러가 더 고상하게 그린빛이 살짝 돌고 요런 게 또 카키의 그 글리터사가 반짝반짝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더 고급스러워. 그 여름 원사 있죠. 여름 니트 원사예요. 찰랑찰랑되고 찬 기운이 있는 울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폴리 소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컬러감이 요렇게 엄마들이 뭐 정장 슬랙스나 청바지 입어도 예쁘고 요렇게 새 컬러예요. 요거는 좀 사이즈도 좀 이게 크다고 얘기할지 잘 모르겠네. 한번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이거는 날씬한 언니들 옷이다. 이거는 크롭 스타일은 아니지만 뭔가가 이렇게 숏하게 나왔습니다. 반포맘 지 옷인데요. 이렇게 이게 청바지랑 입어도 귀엽고 뭐 캐주얼하게도 보이고 눈에는 확 띈다. 너무 눈에 띈다. 이거는 아가씨들도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 이 목선도 되게 예쁘고 일단 여름에 입는 우리들이 입을 수 있는 티라고 생각하시고요. 린넨 원사가 들어가서 시원하기도 하고 컬러감이 되게 화사하게 나왔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 그대로고 시원한 원사에 입었을 때 좀 찰랑찰랑 거리고 에어컨 밑에 들어가면 좀 이렇게 춥다 그런 느낌? 몸에 좀 땀이 났을 때 이걸 딱 입고 에어컨 밑에 가면 좀 춥겠다 이런 느낌. 되게 찬 성질의 린넨 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밑단이 이렇게 좀 동그랗게 들어가 있어서 밑단이 훨씬 나요. 이건 팔 긴 거예요 언니들. 긴 팔에 조금 비칠 수도 있는 그치만 여기 이런 거는 스킨 브라를 딱 입으시면 티 안 나는 그 정도예요. 이렇게 보면 얇아요. 요거는 제가 청바지랑 좀 코디를 해서 기존에 제가 하이퀄리티 편에서 샀던 거 제가 좋다고 했던 샀던 바지거든요. 그거랑 제가 이렇게 입었어요. 이거는 이제 판매가 솔드돼서 이렇게 베기 스타일로 이렇게 동동 접어 입는 스타일로 입었더니
요것도 괜찮네. 이렇게 시원한 메쉬 가방을 이렇게 들어도 포인트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밑에 부분도 그렇고 7부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좀 티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사이즈도 7언니들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입어볼게요. 입어보고 사실 우리 나이 때 입을 수 있는 고급 여름 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면티가 아니라 그 원사 자체가 린넨 사다 보니까 이런 거 있죠. 만지는 질감도 그렇고 내구성도 좀 좋고 항상 입을 때마다 좀 딱 떨어지는 그런 린넨의 어떤 마의 성질에 딱 떨어지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컬러가 참 예쁘네. 이것도 예쁘네. 또 다른 느낌이죠. 위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좀 뭐라 그러지? 가벼운 반팔 티인데 좀 비싸 보이는 그런 여름 티 느낌이 있어요. 밑에도 티 같이 제작을 했고 소매 부분도 제가 소매를 이렇게 조금 걷어볼까. 이게 좀 또록 말리는 스타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린넨의 특성상 이렇게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게 여기 싫다면 이런 느낌이 이렇게 이렇게 오버런치 게 이렇게 끝선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청바지 입고 캐주얼하게 입으시기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세 개가 다 같은 제품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핑크색 말 모양에 요거는 아, 정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진짜. 티 하나가 어쩜 이렇게 멋있어. 이런 거는 이거 하나만 입고 스카프 잘 돌리고 밑에 정장 슬랙스를 입어도요 어디나 빛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소매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살짝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입으면 이 팔꿈치도 가려지고 팔에 있는 뭐 점이나 기미 같은 게 좀 가려지고 주름이나 예, 저도 요새 팔 긴 거를 자꾸 찾게 되더라고. 예, 어쩔 수 없어. 옛날에 엄마가 왜 그렇게 찾았는지 알 것 같아. 컬러 되게 예쁘죠? 되게 예쁜 것 같아. 예, 이것도 되게 오묘하게 이쁘네요. 핑크핑크 하면서 얘도 아, 요거는 우리 들어간 되게 보들보들한 그거네. 이게 지금 벌어지는데 왜 벌어질까? 입어봐야 되겠다? 그죠? 입어보면 그 느낌을 알 것 같아. 얘 지금 되게 보들보들해요. 원단 자체가 가디건에다가 이거 하나만 입어도 되고 아까처럼 안에 뭘 입고 하나 위에 자켓 아우터형으로 연출하셔도 되고 또 숄로도 되고 저는 요런 가디건 있잖아요 다양하게 쓰거든요. 언니들도 그런 거 있죠. 티 여러 가지 이런 거는 티로도 입고 가디건으로도 입고 어떻게도 입고 뭐 다 하잖아요. 여름에 입기 참 좋은 그런 원단이에요. 원단 얘도 그렇고 이건 해마다 이제 진행하는 거라 이런 거 해마다 진행했죠. 저희가 고급스러운 그냥 반팔 니트 원사에 정장에도 어울리고 청바지랑도 어울리고 어디나 예쁜 그런 스타일. 예뻐요. 원사 자체도 좋고. 아 이게 티네. 붙어있다. 이게 붙어있어요. 이게 티다 티. 그죠? 자세히 보면 요런데 마감 자체가 잘 돼 있어요. 꼼꼼하게. 내가 선물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핀으로 돼 있다 이게. 그 여기 보면은 안 달아도 되는 거야. 달 수 있고 안 달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달시고 싶으면 빼시면 돼요 요거. 근데 요게 은근 정성이 가득했네. 이게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원사 자체가 시원한 원사예요. 시원하고 시원하다는 건 그런 거지. 사실 우리 나이 땐 더추더추잖아요. 근데 에어컨 밑에 딱 들어가면 일단 얘가 찬 성질이니까 시원하다 그런 원사고 제가 입은 거는 에어컨 밑에 가면 아 좀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77 넘어가는 언니들은 여기가 붙을 것 같아. 여기가 지금 여기도 지금 핏감이 좀 있어요. 지금 텐션감이 딱 있으니까 이렇게 아 팔이 잘 안 올라가잖아요. 이게 텐션감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요거는 77 언니들까지 딱 예쁘게. 그리고 요건 좀 입으면 제 생각에 좀 날씬한 느낌 좀 들걸요. 팔뚝 자체가 좀 여성스럽게 쫙 핏감이 있어요. 비침이 이제 있을까봐 제가 흰색을 입었는데 1시간 47분 네 요렇게 보면은 비침이 생각보다 덜하죠. 네, 착용감이 좀 편안하다. 그리고 배도 얘는 이렇게 넉넉해요. 그리고 얘가 가디건으로도 입을 수 있으니까 얘가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가디건인데 제가 티로 입었거든요. 이거 있잖아 엄마인데 이런 거 한 번도 도전 못해서 나 할머니인데 도전하는 거야. 이게 되게 고급스럽고 원래 샤넬이 중년 여성들한테 딱 맞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이거는 사이즈가 88 언니들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여기다가 아까 돼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소품으로 머리띠를 가방에 잘 사용하세요. 언니들이 입을 수 있는 샤샤의 느낌이 점잖은 느낌? 요게 약간 좀 가볍고 귀여운 느낌이면 요건 요렇게 이게 지금 모헤어 성질이 있고 털도 이렇게 길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자 일단 밴드 언니들 먼저 여름에 입는 모헤어 니트 긴팔 티라고 보시면 돼요. 컬러가 여기 라임색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되게 밝아 보이고 엄마들이 봤을 때 귀염귀염한 스타일. 근데 이런 거 모여 입으면 비치지 여기. 근데 얘는 조금 그 비치는 걸 노리는 언니들 입는 거예요. 모헤어는 조금 비치는 거에 자신 있다, 아니면 조금 비치는 거에 내가 좀 즐긴다. 오, 우리 중년이잖아. 제가 항상 그러죠. 볼 것도 다 보여줬는데 뭘 애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고른 언니들이 좋아하세요. 살짝 비치죠, 이렇게 하면. 스킨브라 입으셔도 되고. 귀여워. 이렇게 패턴 자체. 이야, 이거 멋있다. 여기 지금 말 모양이거든요. 자, 여기 각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H 글씨 보이죠? 이게 이제 기술인 거야. 니트 짜임을 여기 안에다가 그 자수를 여기 자체적으로 짜임을 하면서 넣은 것 같아, 이게. 그 위에다가 한 게 아니라. 아, 요것도 예쁘네. 곱고 점잖고 우리 나이 때 입을 수 있는 캐주얼함이 여기 다 있네. 야, 이쁘다, 이거. 근데 이거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여기 자수가,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자수가요, 굉장히 독특하게. 받아보시면 그냥 스티커로 찍 붙인 게 아니라 아주 잘 돼 있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좀 고급스럽게 마감을 잘 했어요. 요 패턴 자체가. 얘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색깔이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무채색의 그런 오트밀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렸지만 어느 날 가면 파랑색과 보라색이 막 눈에 들어오는 시즌이 와요. 그게 왜냐면 내 피부가 알아서 원하는 색깔로 가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파랑색 이런 거 싫어했는데 이걸 입었을 때 오히려 더 좀 얼굴이 화사하고 화장을 안 해도 예뻐 보이고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100명석에 내가 딱 보여야 되잖아.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얘도 편안하고 일단 소매도 이 정도 가려지고 우리 나이 때 캐주얼한 옷인 거예요. 이 티가 제가 좋아하는 팔 부분 이런 게 좀 고상하지. 이렇게 쭉쭉 늘어나고 요거는요 제 생각엔 88 언니들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88 언니 가능해. 왜냐면 이게 늘어남이 굉장히 탄성이 좋고 요 디자인 자체가 잘 늘어나고요. 또 캐주얼해 보이고 등치 있는 언니들이 입어도 좀 청바지 같은 거 입어 우리 그 99 뭐 88 사이즈 큰 거 입으시면 좀 그 넉넉해 보이는 그 느낌과 청바지랑 잘 코디를 하시면 멋쟁이 옷쟁이 될 것 같아요. 별로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래 솔직히. 어머 이거 너무 잘했다. 이거 이제 코디를 하자 그러면 이거 제가 위에다 한번 대충 입어볼게요. 이게 지금 국내 제작이에요. 요거는 이거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근데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이 원단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단 자체에 자수가 새겨져 있어요. 아주 얇은 시폰이라고 할까요? 폴리예요. 폴리긴 한데 아주 얇은 거 있죠. 여름에 그 망사 같은 느낌의 그 재질에다가 이게 자수, 기계 자수가 전체 원단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딱 입고 검정색 뭐 망사 뭐지 마바지 쫙 입고 이거 하나 딱 걸치면 엄청 시원해 보이고 고급져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깜짝 놀랐어. 좀 그렇게 마바지라든지 면 스커트 같은 거 좀 편안한 데다가 입기에 딱 좋은 아우터 종류지. 조끼인데 그리고 되게 가볍고 시원시원하고. 자, 잠바네. 그냥 여름 잠바, 그냥 놀러 가셨을 때 입을 수 있는 잠바인데 조금 색깔도 그렇고 조금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이 원단이 안쪽이 되게 부들부들하네. 보통 이 원단이 밖의 느낌과 안쪽 느낌이 똑같잖아. 근데 얘는 내가 입을 때 뭔가 안이 좀 부들부들해요. 폴리겠지. 폴리인데 우리 프라다 원단 좀 얇은 여름 프라다 원단이긴 한데 메모리 원단이죠. 잘 안 구겨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안쪽이 보들보들해. 뭔가가 처리를 했나봐. 예, 네. 막 입기 좋은 잠바? 근데 좀 귀염귀염하면서도 뭔가가 좀 엣지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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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 이렇게 돼 있네. 아, 여기가 좀 셔링을 잡았다. 여기가 풍성한 느낌도 있고 놀러 갔을 때 비 오거나 했을 때 살짝 추울 때 이런 거 하나 꺼내셔가지고 딱 모자 써도 딱 그 예쁜 그 각이네. 하이 퀄리티 패션까지는 아니지만 국내 제작 중에 가장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싹싹 지나가고 빨리빨리 방송하기 너무 아까운 옷 중에 하나. 왜냐면 국내 제작에 국내 그 디자이너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생산하는 입으시기 편하라고 지퍼도 다 있어요. 이렇게 지퍼 있고 안쪽 마감 퀄리티 있고요. 제가 또 이제 항상 이런 옷 살 때 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가 뒤집어지지 않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라운드로 만드는 게 뒤집어지지 않게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네. 이건 좀 샤넬 같다 뭔가 느낌. 색깔도 그렇고 조금 느낌을 되게 그런 느낌을 잘 살렸네.
입어보면 어떤 느낌인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예쁘네. 저는 사실은 이런 거 안 입고 다녀봤는데 너무 여성스럽고 너무 예쁘고 진짜 일단 시원하고요. 자 일단 몸에 붙는 게 없어. 아유 예쁘네. 잘 만들었다. 내 팔에 팔꿈치 다 가려지고 조금 여성스럽고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확 나네. 야 이거 너무 예쁜데? 아니 나도 방송을 하면서 가끔 아 예쁘다. 지금 몸매가 다 가려지죠? 이거 88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얘는 88, 77 반까지, 88까지도 충분히 예쁘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야 이건 또 뭔가 그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는 소수 언니들을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만드는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는 이런 컬러 절대로 못 쓰지. 너무 훌륭하게 예쁘고 사실 이런 컬러가 청바지도 예쁘지만 검정색 정장 슬랙스 뭐 색깔 있는 옷들 다 괜찮게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건 여름 자켓이네. 이 자켓의 그 스티치도 블루 컬러로 넣네. 청바지의 어떤 느낌과 같이 연출을 해도 될 정도로. 단추도 좀 신경 썼어요. 이게 금장 단추인데 플라스틱 금장 단추? 예, 플라스틱 무겁지 않게. 자 시장 제품인데 어떻게 하이퀄리티 패션처럼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잘했어요. 그 고품격에 맞는 그런 언니들한테 어울리는 거기 때문에 야 잘 만들었다. 여기 보면은 주머니가 이렇게 아웃으로 나와가지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주머니가 풍덩하게 나왔어요. 이게 옛날에 이제 카고바지 스타일로 이렇게 조금 주머니가 좀 있는 형으로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만의 브랜드 태그를 리본 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야 얘는 또 배색을 같은 데님 블랙으로 넣네. 여기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바지 하나를 세상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마감 하나하나가 다 포켓 하나 자체도 이렇게 앞뒤 똑같이 넣어서 이 커팅 처리랑 이 느낌을 재봉 자체를 퀄리티를 엄청 높였어요. 시장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 제품이에요. 거의. 예뻐요. 그리고 살짝살짝 걸어다닐 때 여기 입체적인 이 주머니도 느낌이 되게 다르고 기존에 입던 바지랑도 다르고 여기는 베이지 톤으로 넣고 여기는 블랙 톤으로 넣었어요. 그 차이예요. 근데 멀리서 보셔도 조금 주머니가 입체적으로 보이죠? 여기에 사이즈 한 사이즈인가요? 두 사이즈? 네. 아, 한 사이즈? 여기 안에는 제가 봤을 때는요 아무거나 브라우스 같은 것도 좀 핏감 있는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고 폴라티 같은 거지 여름 폴라티 이렇게 그 민소매로 된 거 그거랑 입어도 되게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 자켓 예뻐요. 어 예뻐요. 이 사이즈가 일단은 우리 이제 이 옷도 그렇고 이제 배라든지 전체적으로 큰 가슴이라든지 그런 게 좀 커버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바지가 네. 88까지 충분히 착용 가능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가능하지. 이게 허리가 지금 엄청 나가고 그 다음에 이 고무 밴딩 자체가 쨍쨍하면 제가 그것도 이제 너무 쨍쨍하다고 하지만 그냥 편안하게 쨍쨍해요. 그리고 입었을 때 핏감도 좋고 이런 주머니가 좀 카고바지 스타일로 잘 뽑았어요. 그리고 손이 이렇게 들어가도 좀 안정감도 있고 좀 입체적으로 패턴을 뽑아서 세련세련하고 여기가 좀 동글납작하게 했잖아. 그럼 여기 옷이 들어갔을 때 다 커버가 된다는 거. 자 여기 위에 부분을 보세요. 위에 이렇게 밴딩이 이렇게 이 정도 늘어나고 늘어날 때 불편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잘 늘어나고 텐션감 있게 잘 닫아지는 늘어나다가 쭉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다음에 윗부분의 바지의 앞부분은 주름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여기 허리 부분하고 뒤까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보통 밴딩에다가 고무줄이 된 경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앞부분만 포인트를 주고 나머지는 다 고무줄로 돌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신축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핏은요 이렇게 되게 원단이 야들야들야들해요. 이게 그래서 광택감도 조금 있고 청바지를 좋아하지만 내가 못 입었다는 언니들 있지 청 느낌이 물씬 나니까 여기다가는 뭐 아무거나 티 같은 거 캐주얼 티 같은 거 입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벌로 사시라고 이걸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볼게요.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네.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도 여기가 다리라든지 이런 배 부분이 풍성해요. 그래서 불편한 게 없는 거야. 여행 가셨을 때도 편하고 바지는 예쁩니다. 이렇게 윗만 가리면 그냥 가성비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예요.
고무 밴딩으로 돼 있고, 그리고 공주바지 하면 그게 뭐냐면 핏도 좋고, 기존의 공주바지 사신 언니들은 그 사이즈를 찾으시면 돼요. 그 바지 그대로고 뒤틀림이 없고 우리가 입었을 때 그냥 저렴하게 깔끔하게 주구장창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 그게 공주바지거든요. 실용성 있는 바지를 공주바지라고 우리가 불러요. 베개핏인데 여기에 스판 들어가 있네. 원단 자체가. 여기를 티를 가리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점퍼를 가리거나 자켓을 가리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러면 일반적인 바지랑 똑같고 내가 불편하지가 않아요, 입었을 때. 그러니까 요 바지가 가성비 바지. 얘도 아주 그 우리가 보통 핑크핑크한 느낌을 내려고 핑크색을 입잖아요. 근데 얘는 은은한 핑크의 느낌이 싹 나고요. 일단 시원한 원단이고, 우리들이 입는 티 중에는 좀 고급스러워야지 우리들은. 근데 이렇게 딱 입고 입었어요. 이렇게 바지의 핏은 요거 그대로예요. 제 5호 사이즈. 이건 정 사이즈 입으셔야 되겠다. 그냥 공주집 바지는 모든 게 고무줄이니까 제 사이즈 딱 입으셔도 그 느낌 다 나고요. 여기는 운동화를 신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 아까 오늘 바지는 사실 운동화랑 다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편안하게 이렇게. 여긴 주머니가 밑에 나와야죠. 얘는 좀 헐렁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까 위에 거 뺀 거는 스키니 스타일에다가는 위 걸 뺀 것 같아. 주머니 터지지. 그리고 테이핑이 주머니 안쪽까지 아, 돼 있다고? 여기까지? 네. 디테일하게 돼 있다라는 설명인 것 같아요. 자, 쭉쭉 늘어나고 주머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사이즈가 5호 사이즈인데 정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화를 신었어요.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입어도 전혀 뭐 괜찮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것도 공주집 바지에 면바지인데, 요거 그냥 많이 입는 그런 바지 면바지인데 제 생각에는 밑에가 좀 붙을 것 같아요. 요거는 스키니진 바지 같은데 밑에가 딱 붙지 않는, 좀 이렇게 밑에가 살짝 몰리는 스타일. 요런 거는 조금 나이대 젊은 언니들이 입으면 좀 예쁘겠지. 또 편하게 색깔이 다 예쁜데 이게 원단이 조금 독특해요. 원단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면 살짝 보면 체크 무늬가 들어간 일반 면하고 좀 다르게 내 눈에만 보여요. 지금 아까 화면을 당겨도 잘 안 보이는데 일단 면 폴리겠지. 우레탄 들어가고 스판기가 짱짱하고 입었을 때 또 편하고 구김이 좀 덜 가는 아주 여름 바지예요. 전형적인 여름 바지. 그 바지를 사가지고 요런 밑에 딱 붙는 맛에 입는 건데 요렇게 많이 붙죠. 이 느낌이야. 근데 사실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 언니들도 입진 하겠지만 저는 이런 거 안 입어봐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은 안 되는데 밑에가 이렇게 쫙 붙어요. 보통 스키니진은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밑단이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이렇게 밑단이 딱 보이는 스타일이니까 그래 조금 점잖은 엄마들이 입는 스키니 팬츠. 퀄리티도 높고 시원하고 우리가 어디 입고 가도 좀 품격도 있고 친구들하고 모임 있을 때도 갔을 때도 딱 벗고 있으면 고급스러운 니트 여름 원사를 가 여름 니트 티? 네, 린넨이에요, 린넨. 이게 보풀 피는 게 아니라. 그 바지 거. 있잖아요. 이거 5호 사이즈잖아요. 66 사이즈도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는. 66을 입었더니 밑에 디자인이 딱 나와요. 제 기준에. 그럼 저는 66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 옷은. 한 사이즈를 좀 크게 입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하체가 제가 좀 그래도 말랐지만 하체가 좀 통통한 편이니까 저한테는 이게 66이 맞는 거예요. 점잖은 느낌이 촥 떨어지니까 한 사이즈 업 하시는 게 훨씬 예쁠 거예요. 이거 사이즈 99까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사이즈 업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66 사이즈를 입었어요. 그럼 66 사이즈를 입었더니 좀 편안한 핏이 나오고 제가 원하는 그 느낌의 핏이, 아까 한쪽이 쏠려서 뭐 나팔이 찍 머리카락이 삐져나온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똑 떨어지면서 스키니의 어떤 그런 느낌과 일자 느낌을 조금 냈어요. 밑으로 살짝 쏠아지는 일자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래 그냥 제 기준에 핏감 있는 바지는 주머니를 좀 올린 것 같아요. 핏감 없는 건 좀 내리고. 그래서 언니들도 바지 이 공주집 바지 딱 이미 핏감 있는 거. 왜냐면 여기 내려오면 주머니가 벌러질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머니가 위에 뜬금없이 위에 있어요. 자, 우선권 언니들 먼저 봐주시고요. 우선권 언니들이 안 하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 일반 언니들 사신다고 해주세요. 이거는 개인 결제창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현장에서 판매를 할게요. 15,000원 하자. 그냥. 자, 제수건이 들어왔어요. 자, 요번에 이 가방은 얼마죠? 이건 저희가 올해도 진행을 할 거예요. 세일 30,000원이죠? 이거 19,000원. 할게요. 색깔 두 가지인데 우선권 쓰실 언니 계세요?
네, 한현정님은 어떤 색으로요? 이거 흰색이 아니라 회색이에요. 회색 예뻐요. 고급스러워요. 아니, 훌륭히 예쁘고 저희가 이것도 재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있는 것만 드리는 거예요. 무슨 색으로? 그 우선 거는 회색으로 한다고 네, 하셨어요. 네, 회색. 요 블라우스도 저희가 샘플로 둔 거예요. 근데 얘도 오프숄더로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고 그냥 이렇게 입어도 예쁜데 지금 여름용 아주 한여름용 시원하고 예뻐요. 정상가 48,000원이었고 세일가 2만원이야. 2만원이지? 그러면 세일가 그냥 3,000원 더 빼서 그냥 5,000원 더 빼자. 15,000원. 15,000원이야? 네, 예. 요거 지금 제작 가격 이거 국내 제작이고 예뻐요. 사이즈가 이게 5,6언니들한테 최적화된 여름용 자켓이에요. 예뻐요. 예쁩니다. 얘도 퀄리티 높아요. 판매가 95,000원, 세일가 45,000원이야. 이거 3만원 하세요. 이거 지금도 나오는 거고 저희가 진행을 또 할 수 있어요, 여름에. 근데 자 이거는요, 자켓이에요. 여름용 자켓, 봄부터 여름까지 다 입을 수 있는 자켓이고 린넨 소재에 퀄리티 매우 높아요. 이게 지금 얼마죠? 109,000원, 세일가 5만원. 얘도 3만원 하세요. 얘는 일자, 그 투 버튼, 뭐지? 크로스 버튼이 아니라 진짜로 점잖은 스타일이에요. 길이감도 바지 요거 두 개 남았거든요. 혹시 우선권 쓰시고 마바지예요. 린넨 마바지 굉장히 부드럽고 이것도 재진행할 거예요. 이것만 그렇게 팔아요. 세일 제품이 아니라 이거 얼마죠? 그거 그 사이즈 XL 원 사이즈예요. XL 사이즈예요. 아 원 사이즈 그 풀 네. 사이즈인데 5부터 8까지도 아마 충분히 입지 않을까요? 네, 48,000원이고 세일가 25,000원이야. 세일가 이거는 제가 이 단가 자체가 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가 이하로 19,000원. 써니님 요 바지 하신다고요? 써니님 요 바지 맞으세요? 요거 네 이거 잘하셨어요. 이거 득템하신 거예요. 편안하게 여름에 치마같이 보이는 풍덩한 스타일이에요. 사이즈 88까지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어요. 반포드레스 제품이 퀄리티 높은 건 아시죠?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15,000원 하세요. 누구든지 15,000원이야? 득템하세요. 꼭이요. 왜냐하면 제가 약속했잖아요. 좋은 거 드리고 싶다고.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언니들. 다음 주에 뵙고요.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쇼핑하시고요. 오늘의 이 쇼핑이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제품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사 가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이제 안 가니까 정상 제품으로 또 팔 수 있어요. 그것도 양해해 주시고요. 항상 반포드레스는 이렇게 변화하죠. 그 변화하는 걸 언니들이 해주셔서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어요. 언니들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그거 생각하거든요. 언니들 함께 할게요. 저도 울컥한다. 수고 많으셨어요.